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의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자, 어제도 다시 하락을 했는데, 자, 23만 원대 근처에서 바닥이 만들어질지, 자,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은요, 이 구간에서,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질지, 그죠? 굉장히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평선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죠? 수렴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자,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대응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날 수 있습니다. 엔캠이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엔캠이란 종목이 대응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연봉 보시면은, 자, 월봉까지 봐도 되겠네요. 자, 역사적 신고가다. 왜 대응이 어렵느냐? 기준이 됐던, 자, 과거의 매물대를 다 뚫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도가 나왔어요. 강하게 세력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두 번째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혹시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시잖아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박민수가 이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 됐고요. 지금 솔직히 이슈나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반등 나왔다고 보고 팔았는데 따따블이 날 수 있고요. 팔았는데, 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샀는데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매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영상 찍기 전부터였는데 2차전지 전해 관련 기업이고 미국에서 조지아 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근데 언제 제가 매수를 들어갔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져요. 12월 달에 바닥에서 170만주 이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고 해서, 자, 엔캠을 제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거래 터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자, 12월 7일 날 7만 1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날이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어요, 제가. 근데 중장기 종목으로 좀 오래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2월 달에 2월 21일인가? 이날 매도했는데요.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35만 8500원 갔었죠. 자, 매도 신호 드린 것도 그날입니다. 2월 21일 날 35만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두 달에 5배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캠은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 조정을 받잖아요. 다시 올라오면은 굉장히 멀리 갑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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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3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자, 물량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3월 15일 날 30만주,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65만주, 자, 그 다음에, 자, 2월 29일 날 4만주, 한 100만주 되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파생상품 손실이죠. 300억 정도 됩니다. 자기자본이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적자전환 한 부분. 이 세 가지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을 됐어요. 100만주가.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량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Why now? 이거 왜 나왔죠? 물량? 지금 이 시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생손실 마이너스 300억. 그 다음에 적자전환. 파생손실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적자전환? 원래 2차전지 쪽 실적 다 안 좋아요. 이거 세력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떴잖아요. 그죠?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이겠냐? 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마지막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챙기기 위해서 100만주를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면, 주식을 뭐 그냥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사 팔려고.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먼저 팔까요? 개인들이 팔겠죠. 겁나니까 물량 늘어난다고. 그 매물 다 받아먹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가를 땡기고 팔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거 물량 나왔다고,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누가 팝니까? 개인들만 팔아요. 세력들은 안 팝니다. 얘네들 이거 받은 다음에 그 매물까지 받아서 땡기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파생상품 손실.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났다. 그러면 적자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뜬 이유는 뭘까요, 이거? 자, 엔캠은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이에요. 지금
공장이 이 1공장이 있는데 이게 4만 톤인데 캐퍼가 10만 톤까지 늘리려 그럽니다. 그리고 서부에다가 제2공장을 짓려 그래요. 조지안 동남부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캐퍼를 늘리는 거죠, 얘네들이? 자, 바로 IRA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발의가 되잖아요. 세액 공제 제한이나 해외 우려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보게 될까요? 북미에 공장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 조지아에 있는 공장이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전해액 공장. 거기다 중국 셰어까지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파생 상품 손실이나 적자 전환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반영이 다 됐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본 겁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매물을 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전환화 문제. 파생 상품 손실. 세 번째 적자 전환한 거. 이거 수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 일과성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뇌동매매 하는 건 누굴까요? 여기서 개인들만 하는 거죠. 물량 나왔다고 털고 파생상품 손실 났다고 털고 적자 드러냈다고 털고 세력들이 물량 다 받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런 거 있죠. 자, 이것도 제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단기 과열 있죠.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주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이게 위험까지 가죠. 그죠? 지정됨은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아예 하루 정지되거나 아니면 신용을 쓸수 없게 돼요. 개인들 시장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세력들은 어떨까요?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급등주인데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좋아하는 거죠. 개미 털기 할일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세 전혀 지장 없어요. 두 번째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뇌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아까 파생상품 손실이나 적자 전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도 비슷해요. 이런 공시들 보고 물량 터는 건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이거 왜 띄웠겠어요, 전부 다. 자,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박문수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들어가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영상 모두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리포트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특히 종목 발굴해서 타점 잡는 거. 여기에 제2의 엔캠, 제3의 엔캠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무조건 지금 사야 될 종목들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리포트 부연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엔캠이 자 원스톱 서비스죠. 엔캠만의 원스톱 솔루션. 자, 전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첨가제 합성 기술을 포함시켜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문자 생산 방식과 비슷한 거죠. 오더메이드 전해액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고객사별로 맞춤 생산 방식,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한다. 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자, 고객의 니즈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북미에서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 자, 아까 제가 공장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조지아에 있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인데, 이거를 10만 톤까지 캐퍼도 늘리고, 서부에다 제2공장도 질라 그래요. 북미에서 가장 큰 유일한 대규모 전해 공장입니다. 그리고 캐파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 여기 나오죠. 인플레이션 감축과 해외 우려 기업. 2025년에 IRA가 발의되면서 자, 세액 공제 제한이나 아니면 해외 우려 집단 중국입니다. 바로 이거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죠. 엔캠은 자동으로 반사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나왔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FEOC나 AMPC. 자, 이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세액 공제 제한을 하고 중국을, 그다음에 해외 우려 집단 지정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건 좋은데 너무 올랐는데, 자, CB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퍼를 많이 늘렸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주가의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만 1900억을 조달했습니다. 캐퍼를 늘리려고 한 거죠, 근데. 목적은 좋은데 물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엔캠이 올해 들어서만 전해액을 생산 능력을 두 배나 증설했어요. 글로벌 2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손들이 좀 많이 샀다. 3천억 정도 개인들이 배팅했다. 근데 개인이 3천억 샀다고 주가가 이렇게 초급등하면서 시총이 몇 조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답은 여기 있는 거죠. 잠재매물 전환사채 수천억규모. 자, 여기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엔캠이 지금 발행한 CB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은 4월 달에 또 만기가 돌아와요. 더군다나 2020년 5월 달에 발행을 했는데 자, 5월 달, 6월 달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죠, 이때. 자, 전환사채 CB.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몇 년이고 매집을 하죠. 두 번째, 서브로 발행시장에 들어옵니다. CB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받아요. 이게 주포고 이게 서브죠.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3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왜? 막대한 재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CB를 묶이고 유상으로 묶이고 매집해서 묶이고 주식이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잘 안 쓰죠, 이거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얘네들은 쪽박 차는 거예요, 진짜. 자, 근데 이 엔캠이란 종목은 넘버 2. 자, 발행 시장에 들어온 애들이 주포가 됐습니다. CB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CB 세력들이, 이 매집 세력들이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엔캠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첫 번째 큰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고 첫 번째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20일이 깨지면서. 이럴 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매집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세력들 주식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챙겨야 되겠죠. 자, 월봉. 자, 이때부터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거의 3년 정도 됐어요. 계속 샀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때 터졌습니다. 3년에 매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7배, 8배 올랐습니다. 35만원 기준으로.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1년 이하일 경우 수익률이에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띄울 겁니다. 한참.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어떻게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전부 팔았는지 아니면 전부 부분만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는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발행 시향에 CB를 매집한 세력들이 주포입니다. CB 세력이라 그럴게요. 얘네들이 3번을 썼어요.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자 매집했죠. 이때부터 CB도 발행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2022년에 CB가 발행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도표에서. 근데 이때부터 매집됐어요. 그러면 3번을 썼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발행시장에 애들이 주포가 된 것도 특이한데 이때부터 매집하면서 3년 동안 돈이 묶였다는 얘기예요. CB를 묶이고 주식으로 묶이고.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 리스크를 테이크했잖아요. 재무 리스크가 엄청 커집니다. 주식 빠지면 쪽박이에요. 당연히 리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흔들어서 변동성을 키워서 털어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CB 만기가 돌아와요. 4월 달에 타임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자, 발행시장 CB 세력들이 얘네들이 큰형님입니다. 이분들이 3번을 썼어요, 무려.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리스크를 테이크했으니까 수익을 키우겠죠. 두 번째, CB 만기가 돌아와요, 4월 달에.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대응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엔캠 이거. 대응 잘해야 돼요. 꼭지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따따블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샀는데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기가 4월에 돌아온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도 3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당연히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주가 흔드는 방법은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돼요. 겁줘서 털고 올라와서 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급등주를 좋아해봐야 먹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 증권사 경력은 30년 가까이 되지만 펀드매니저
공모 사모부 연금 펀드 매니저도 조 단위까지 관리한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얘네들이 제 세력 네트워크인데 이 친구들한테 배운 게이 세력 기법이에요.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자, 얘네들이 매물을 처리하는 방법, 개미 터는 방법.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대응 방법은 따로 있고요. 네 번째, 어떤 시장 유형 형태로 들어왔는지, 발행인지 유통인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분석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제목이 아예 이거예요, 제가. 얘네들이 주포라 그랬죠. 얘네들이 유통해서 매집까지 했어요. 3년 동안 돈이 묶였습니다. 12로 돈으로, 주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키우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런 세력 기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니까 전략 잘짠거 리포트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2 만기, 4월에 돌아오는 게꽤 많아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 챙기셔야 됩니다.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나오죠? 010-3158-8575로 종목명 엔캠에다 R 하나 붙여주세요. 엔캠 R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 자료 미리 챙기시고 제가 전략 짜놨으니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다 계속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15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릴 거고요. 자,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방이 15 만들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방이 인기가 좀 많아서 조심하시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300명 입장 가능한데 260명 들어와 계신데 인원 좀 오버해도 상관없습니까? 종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잖아요. 입장하시고요. 부담 없이 010-3158-8575. 아까 NKMR 리포트 있었죠. 이거는 경험이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KM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NKM 매매 신호 당연히 드리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2의 NKM 같은 급등주도 드립니다. 자, 아,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심하시고, 박민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칭하는 사람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번호로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방에서 제가 아까 엔캠 신호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7만 1000원에 드렸죠. 12월 달에. 그랬다가, 매도를 2월 달에 두달 정도 걸려서 5배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들었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인데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가 났잖아요. 왼쪽에 차트 보시면은 12월 달에 거의 3만 원대에서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구간이에요. 신호 드린 시점이 그때쯤인데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32,500원에 드렸습니다. 12월 14일 날. 체결됐죠, 이날. 자, 이것도 급등이 나와서 자, 엔캠과 비슷하게 똑같이 2월 달에 2월 21일 날 매도를 합니다. 자, 18만 원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성 델타 테크를 18만 원에 아예 그날 주문을 했습니다. 전략 매도로 걸었어요. 자, 이거는 5배, 6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두달 만에. 자, 엔캠이 5배, 신성이 6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난게 제주반도체인데, 자, 이거는요, 11월 달에, 자, 거래가 잘안 되죠. 근데 갑자기 이거는 거래량 신호 보고 제가 처음에 캐치를 했는데, 8만 주 되던 종목이 2,500만 주가 터져요. 300배가 터진 거죠. 이날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군데 세력들한테 좀 알아보고 신호 드린 건 언제냐면요.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드렸습니다. 이건 뭐 바닥이니까 완전히.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다음날 제가 체결을 시켰습니다. 4835죠. 50원에 제가 주문을 넣어서 종가에 35원에 체결이 됐어요. 자, 아무도 관심도 없던 종목인데 주가가 급발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저희 타겟 프라이스가 38,000원이었거든요. 자, 1월 25일날 제가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사인 드린 거 보여드리면, 자, 1월 25일날 38,0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석달 만에 8배가 수익이 난 거죠. 자, 왜 38,000원이 타겟 프라이스냐? 연봉 혹시 보셨나요? 제주 반도체? 여기가 2005년 38,000원대입니다. 18년 만에 원형 바닥에 뚫린 거, 이런 식으로. 38,550 갔었죠. 여기서 한번 쉬어갈 거라고 봅니다. 보통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면 좀 쉬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 나중에 뚫고 조정받잖아요? 다시 갈 때는 이렇게 플랫하게, 이게 굴곡이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2차 매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엔캠,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 제주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수익률 거의 2000% 가까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3158 8575. 다른 종목도 많은데 영상 길이상 다못 보여드리고 1번으로 입장하시고요. 제주 반도체나 엔캠이나 신성 델타테크는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신호 받으시고요. 본인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포트 얘기할 텐데, 삼성전자에서 미래 사업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작년 기사인데 올해 M&A 합니다.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봤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로비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 사업 기획단 지분 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종목별 구간 대응 전략,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리스트.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장주 장세가 열릴 텐데, 그때 사봐야 수익 별로 안 나요. 지금 내리니 안 내리니 할때 미리 사두셔야 됩니다. 전략은 이렇게 미리미리 짜이죠. 3158에 8575. 자, 일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5만원, 6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흔들면서. 구간별 대응 전략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지분 투자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삼성으로 인수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많이 갈수 있어요.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 자, 물량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서. 자, 엔캠이 잘 급등하다가, 자, 첫 번째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중요하죠.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반등 나왔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따따블 날수 있고, 샀는데 반토막 날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제가 다 세워놨으니까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하고 알이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자, 300명인데 조금 오버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장하시고 무료입니다. 1번 중장기방. 자, 신성 델타테크, 제주반도체 엔캠 2참에서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오시고요.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험, 실시간 대역방, 15만 대기 프로젝트방도 당연히 무료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잘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요. 무료고. 1번 중장기방. 자,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이 엔캠 리포트. 자, 제목에서 나오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이 주포입니다. 얘네들이 유통에서 매집까지 했고, 자,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3번을 걸었어요. 3번을 택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많이 흔들 텐데, 자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력 기법도 넣어놨고요. 지금처럼 주가 빠졌을 때 미리미리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은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자,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 때 대비해서 꼭 사둬야 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